아직도 흰 눈이 소복한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엔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의 한 바닷가.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이 남자 김재원. 오랜만에 꼬미남을 만난 기분도 잠시 엄청나게 추울 텐데 김재원 씨 몸에다가 한 여자분이 물을 막 뿌리시더라고요. 그걸 보니까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. 내복이요? 그럼 내복 안 입나요? 과연 내복이 힘이었을까요? 춥다고 벌벌 떨던 김재원 씨가 근육들을 뽐내면서 멋진 포즈를 보여줍니다. 오, 천지상은 어떠셨어요? 눈이 부셔서 못 보죠. 떨려서 못 보겠어요. 말도 맨날 보겠어요. 바로 그때 김재원 씨를 설레게 하는 성유리 씨가 나타났습니다. 네, 아직 겨울에. 네, 여름 화보 찍으려고요. 안 추세요? 네, 추워요. 바람이 심하네요. 김재원 씨가 가슴 설레며 기다렸던 성유리 씨와의 촬영이 드디어 시작됐는데요. 너무 좋아하면 말도 못 붙인다더니 김재원 씨 괜히 어색한 척하는 것 같죠? 화색이 더. 이렇게 유리 씨가 보니까 대단하네요. 편하게 있을 동료에게. 아, 저희 멤버들이요? 아, 그리 편하게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. 다들 일하느라 바빠서. 성유리 씨는 네, 저렇게 메이크업도 입고 춥지만 이렇게 바닷가에 네, 있으니까 부럽지. 첫인상은 어땠어요? 너무 웃는 모습이 예쁘시잖아요. 그래서 참 착해 보이시고요. 네, 첫인상은 좋았어요. 대화를 못 나눠봐서요. 앞으로 친해졌으면 좋겠어요. 그 사이에 벌써 친해지고 싶어하는 서로의 마음이 통해서인지 진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.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 있을까요? 다 부러워했어요. 진희 언니가 자꾸 전화를 자주 하더라고요, 오늘따라. 제 앞은 별로 안 부러워. 화면 재현 씨 잘 있냐 물어보고. 오늘도 멋있더냐. 네. 우연인지 필연인지 두 분은 또 SBS 네, 새 드라마에서 각각 출연을 네, 하셨죠? 많이 놀으셨어요? 네, 말은 네, 아, 일단은 좋아하고 생활이 됐어요, 말 타는 게. 생활이? 네. 재원 씨 태워줄 수 있어요? 그럼요. 언니 한번 태워주세요. 태워드릴게요. 지난주 방송 보니까 그러시던데. 아니요. 내 이름 화이트 되죠? 오늘 올라탔죠, 잘? 네. 아, 유리 씨가 그거 뽑힌 거 아세요? 뭐예요? 가장 사탕 많이 받을 것 같은데. 아, 진짜요? 재원 씨 안 가져왔대. 정말요? 안 접수하세요? 네. 내일 주시겠죠. 네, 수요일 목요일은 또 술의 나라죠. 예. 네. 봐주시고요. 또 토요일은 저희 천년제에 봐주시고요. 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